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재신임 청원 100만이 넘으면 추미애가 돌아온다. 여기에는 제가 오늘 많은 나름 취재를 좀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추미애 장관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추미애 장관님이 사실상 이번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하고 윤석열 징계를 청구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안에서도 적당히 해라라고 하는 정성호 씨의 발언들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주당 안에서의 반발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혐오 수치가 올라갔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고요. 왜이 청원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왜 갑자기 제가 100만 청원을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냐? 이건 추미애의 승부수다. 왜 그러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징계 2개월 나올 때 사표를 냈죠. 잘 돌아가는 거 보시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징계가 나올 때 사표를 던집니다. 던졌더니 민주당 반응이 어땠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민주당 반응이 어땠어요? 박수 쳤죠. 여태까지 민주당의 수박들이나 이런 여러 의원들이 모두가 입을 딱 대고 추미애가 사표를 낼때 전부 잘했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징계가 해임을 나오는 것을 원했지만 본인이 해임이 나오진 않았어도 지휘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지겠다. 내 부하가 제대로 소임을 다, 그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휘 감독자로서 사표를 던졌죠. 근데 윤석열이는 거기에다 대고 대통령을 향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왜이 청원 100만이 중요하냐? 이건 추미애의 승부수다. 왜 그러냐? 대통령이 여론의 힘을 얻고 추미애 장관을 사표를 반려하는 순간 민주당에서 추미애 장관을 향하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이 재신임을 하거나 추미애 장관에 대한 사표를 반려하면 결국 민주당 안에서 추미애를 비판하면 대통령에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청원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취재를 해보면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이가 사퇴를 하거나 윤석열이가 해임을 한그 다음날이라도 사퇴를 할 마음이지 윤석열보다 먼저 사퇴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떤 세간의 엄청난 검찰들의 공격을 이겨내면서 왔는데 추미애는 강한 여자였어요. 추미애는 엄청 강한 여자이자 추미애는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추미애는 강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네가 잘못해놓고 내가 사퇴를 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청원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만둬도 윤석열 다음날 그만두겠다는 게 추미애 장관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이 징계 2개월을 주고 사표를 던지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이제 추미애도 물러나라라고 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민주당 안에서 나올 수 있는데 징계가 확정되자마자 2개월이 확정되자마자 추미애 장관이 사표를 던졌더니 모두가 민주당이 박수를 쳤단 말이야. 근데 이 청원을 대통령이 반려를 한다든가 대통령이 재신임을 해버리면 민주당 안에서 반기를 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추미애 장관의 승부수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그렇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대통령이 재신임을 하거나 반려를 했을 때 대통령에 대해 반기를 들지 못하는데, 요것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렇죠? 점점 그러니까 민주당 추미애 장관에 갈 화살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갈 확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향한 끊임없는 지지가 필요하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쵸? 여기저기서 벌써부터 진보 진영이라고 했던 인간들이 발톱을 드러내면서 대통령을 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는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니라 지지층의 레임덕이에요. 지지층들이 벌써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까마득하게 남았는데, 이 지지층이라고 자칭 일컫는 자들이 벌써부터 미래 권력에게 줄 쓰려고 하는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왜? 우리는 다이아몬드 지지층이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레임덕은 없다. 지지층이 오히려 미래 권력에게 줄을 쓰는 것이다. 본인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자꾸 문재인 답답하다, 양정철 비선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의혹이 다 해소될 거예요. 자꾸 양정철을 씹어요. 양정철, 양정철 하면서 양순실이라고까지 불러요. 그럼 뭐야? 도대체 양정철이 어떤 힘을 가졌길래?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면 문재인 무능이 되는 거예요. 양정철, 양순실 이렇게 부르면서 니콜 문재인 무능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거기에 뭐가 되죠? 이해찬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바보입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해찬 대표가 바보냐고. 양정철이 정도의 어긋나는 짓을 하면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로서 가만두겠냐고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까기 위해서 양정철을 이용하는 것이다. 너무너무 눈에 드러나는 아마추어적인 공격들을 하고 있다. 생각해봐요. 문재인 대통령 최순실이 왜 나왔어요? 박근혜가 무능이죠. 얼마나 박근혜 놔둬놔 드세요. 예. 그냥 우리가 박근혜 하면 모질이잖아. 박근혜 하면 모질이. 근데 계속 최순실. 근데 엿다가 되고 양정철을 비선으로 자꾸 얘기하는 건 뭐예요? 문재인 무능으로 가는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넘어갈 일이 없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분은요, 전 국회의원 그분은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친문이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요, 그분은 친문이 아니에요. 친김이에요. 친김. 친김종인이지, 그분은 절대 친문이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보면요, 그 사람은 친김종인이지 절대 친문이 아니에요. 그건 느낀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청원이 중요하냐? 이 청원이 100만이 넘어가면 언론에서 지금 벌써부터 추미애 장관 재신임을 촉구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30만이 넘어가고 내일 50만을 넘기고 다음 주에 100만이 넘어가면, 지금 청와대에서 제가 취재를 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당연히 뭐 하겠어요? 추미애 장관님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님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뭐예요? 후속 법무부 장관을 물색을 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국, 추미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있어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조국, 추미애, 그 다음에, 요 정도면 법무부 장관, 와, 괜찮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다음 후속 인사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다음 후속 인사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국민들의 청원이 100만 명이 들고 일어나고 추미애 장관에게 어떤 의사를 물어봤더니 검찰개혁 완수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다시 재신임을 하는 순간 민주당은 더 이상 추미애 장관에게 공격을 할 수가 없겠죠. 아직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고 민주당 안에서 대통령을 공격했다가는 절대적인 다수의 친문 진영에 모두가 친문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을 향하고 있는 어떤 이 민심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져 있지, 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자세히 보면요. 그쵸?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지층들이 미워도 민주당, 아쉬워도 민주당, 좀 실망해도 민주당으로 가고 있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 없는 민주당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신임을 하는 순간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민주당 안에서는 대통령을 향해서 잘못된 인사다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추미애 장관의 승부수였다. 한번 박수친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은 나는 안 한다고 사표를 던졌어, 이미. 던졌는데, 추미애 장관이 한번더 저는 검찰개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딱한번 하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 흉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흉내를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의 제대로 된 승부수고 여러분들이 100만을 달성해야 된다. 그렇죠? 100만을 꼭 달성해야 된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100만이 왜 중요하냐? 대통령의 재신임이 을 해도 왜? 대통령도 명분이 생기고 그냥 대통령이 추미애를 믿고 100만 어떤 그 재신임을 한게 아니라 100만 명이라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서명을 했다는 것은 민주당 안에서 수박들이 입을 뻥끗할 수 없다. 50만은 안 돼요. 50만은도 좋지만 조금 힘이 딸릴 수가 있잖아. 그쵸? 100만은 뭐가 상징적이잖아. 그렇잖아. 100만은 뭔가 상징적인데, 50만은 조금 부족해. 그러니까 이왕이면 100만으로 갑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도 명분, 아주 이거 완전, 진짜 이거는 제대로 된 카드죠. 추미애 장관, 윤석열 청원, 저기, 해임, 뭐죠? 정직 2개월 당할 때 바로 사표를 던졌고 박수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수고했다,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사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그런데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일어나갖고 검찰개혁은 추미애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힘에 실어주고 대통령도 국민들의 그리고 민주당의 당과 지지자들이 이렇게 추미애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한다. 대통령도 반려를 하거나 재신임을 해도 명분이 쓰고, 그렇죠? 추미애도 명분이 쓰고 대통령도 명분이 쓰고 이 청원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저 갈라치기 새끼들은 허구한 날 양정철, 김어준 저를 욕하고 할때 여러분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 김어준 총수같이 우리는 진짜 싸움을 나중에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총알을 아껴라. 알겠죠? 중요하다. 우리는 쟤네들은 허구한 날 민주정에다가 총질해야 될 때, 쟤네들 좀 있으면 총알 떨어진다. 쟤네들 좀 있으면 총알 떨어지고 바닥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꾸준히 해나가면 된다. 알겠죠? 이번에도 몰빵이다. 사과충들 잘 들어. 이번에도 니들도 해야 돼. 니들 그렇게 추미애 장관 응원하잖아. 이번에도 몰빵이다. 이번에도 추미애 장관 100만 명 가는 거 몰빵이다. 사과충들도 같이 해라. 이것도 몰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청원 여러분들 막 본인들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냐. 제가 지금 상단에다가 고정을 시켜놨지만 여러분들이 저 청원을 적어도 카톡 뭐 단톡방도 있고 카톡 지인들 많잖아. 저걸 복사를 해갖고 날러. 복사를 해갖고 하루에 친구들한테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날러. 그리고 각종 밴드나 그런 데다가 청원 올려요. 뭐 뉴스룸 밴드 같은 경우에 몇만 명 있잖아요. 여기저기 해갖고 추미애 장관 재신님 청원 해달라라고 하면서 많이 지인들한테 나르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많이 올라가요, 여러분들. 본인도 4개까지 할수 있고 여기저기 퍼나르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원도 몰빵, 지금 생각해도 몰빵이 옳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